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1월 1일 이제 기초, 그죠? 기말이죠.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시작할 때 기초라 그랬죠, 그죠?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인데, 시작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죠? 뭐이 100원은 100원 또는 뭐 1억, 그죠? 1000만 원, D자리 생긴 겁니다.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때 부채가 만약에 30원 있었다. 그럼 자본은 70원이죠. 요거는 총 자산. 요거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 내 돈이죠. 요거는 빌려온 돈 합계 100원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요 기말 자산이 200원 됐다. 요 기말이죠. 그리고 기말 부채가 이때 기말 부채가 만약 90원이다. 그럼 자본은 110원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니까, 그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이 수익 합계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90원이었었다. 그리고 비용이 50원. 그럼 순수한 이익은 40원이죠. 이걸 우리는 총수익, 총비용, 순익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식이 우리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다. 이 이익을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 되죠. 그리고 요 110만 원에서 70만 원뺀요 40만 원 같아진다, 그죠?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거 안 주어지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기초 부채 구해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식. 예. 자, 그러면은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은 40원. 알수 있겠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은 기말 자본은 110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경험하면 될까요?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죠.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이거 빼면 되겠죠. 70원. 이게 70원 답이 얼마? 30원. 그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또 하나. 여기에서만, 그죠? 이 기초 자본을 알수 없고, 기말 자본도 이렇게 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기중이라 이랍니다. 기간 중에 정자가 있었다. 정자. 정자라는 것은 자본금 증가. 감자라 하는 거는 자본금 감소죠. 정자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 그죠? 만약에 정자가 50원 있었고, 감자가 30원 있었다고 보게.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이 자본금을 50원 증가했고, 요거는 30원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기초부채를 구해보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럼 90원 마이너스 50원은 40원이죠. 여기서 빼면은 110원. 자, 이제 이 금액을 구해야 이걸 구할 수 있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할때이 기말 자본은 110원이죠. 요 기초 자본을 구해야 되는데 정자, 감자가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이걸 몽땅 기초로 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아시겠죠, 그죠? 그럼 110원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110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동그라미 얼마가 될까요? 70원 되죠. 그렇죠? 그럼 110원에 70원 빼면 40원 오잖아, 그죠? 그럼 이 동그라미가 40원이라는 것은 이 갈로에서 플러스 50원, 마이너스 30원은 70원 나왔죠. 그럼 얼마에서? 결과적으로 이걸 상계하게 되면은 플러스 20원 되죠. 얼마에서 20원을 더하니까 70원이다. 이건 얼마가 될까요? 50원 되겠죠. 이게 50원이면 이 답도 얼마? 50원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그 매년 나오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 몇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제1장의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어느 연도 말의 강북 상점의 장부에서 자료를 얻었다. 기초 자산이 8만 5천 원이었다면 기초의 부채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기초 일일이죠.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그럼 12월 30일 기말입니다.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계는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셔야 될 거는 연습장과 그뭐 볼펜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연습장하고 계산기. 요거 두 개는 꼭 지참을 하시고 공부하면서 저하고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냥 이런 눈으로 계산은 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다 풀리는데 직접 내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해봅니다. 자, 주어 여기 이 문제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이고. 그 다음 기간 중에 이어 수익, 비용, 이익.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주어진 자료 볼게요. 기초 자산은 8만 5천 원. 이때 부채를 구해 보세요. 박스는 기말이죠. 기말 자산은 7만 2천 원. 그리고 기말 부채는 3만 원. 수익 총액은 6만 원이다, 그죠? 비용 총액은 6만 8천 원입니다. 자, 이래 주어졌네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 부채 구해야 됩니다. 기초 부채. 한번 구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안 주어졌죠? 그렇지만 구할 수 있죠, 그죠? 수익 비용, 비용이 크다. 이건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손실, 아시겠죠? 손실. 7만 원, 7만 2천 원 빼니까 4만 2천 원.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게 되면은 이익이 나오죠. 4만 2천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천 원이다. 그럼 이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얼마? 5만 원,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쪽이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럼 더하면 되죠. 5만 원이다. 그럼 이 금액이 5만 원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죠? 그렇죠. 정답 3만 5천 원입니다. 그죠? 답은 3만 5천 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이 문제는 우리 기출 문제고, 장고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이번에는 예, 26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죠? 기초, 구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리고 1년 동안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네. 대입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수익과 비용은 1,000만 원과 900만 원이다. 이게 1,000만 원. 비용은 900만 원입니다. 그죠? 이래 주어졌고, 아래 또 자료에서 기말, 지금 정장금이 200만 있죠? 그리고 기초 자산은 3,500만 원. 기초 부채는 1,500만 원. 기말의 부채는 1,100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이때 기말 자산 총액을 구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안 주어졌죠? 그런데 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 사이에 크게 보시면은 정자가 200만 있다, 그죠? 자본금 증가가 200만 있다 이랬습니다. 증가했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겠죠, 그죠? 여기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익은 100만 원, 기초 자산 부채 빼니까 2,000만 원 나오네, 그죠? 2,000만 원이죠. 이거 금액 알수 없잖아,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자 보세요. 그럼 이 금액을 구해야 이걸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인데 정자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에서 2,200만 원을 빼니까 100만 원 나왔다.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니까 이거죠. 얼마에서 2,2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 쓰니까 이건 얼마죠? 2,300만 원 되겠죠? 예. 그럼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해야 되니까 더하면 얼마죠? 3,400만 원이 정답. 이렇게 되죠, 그죠? 답은 3,4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예.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가서. 이번에는 50번. 그거 한번더 넘길게요. 50번에서 마지막 뒷문제 그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55번 한번 보세요. 55번 문제.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요. 55번 문제입니다. 55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에서 순손익을 구해요. 이거 구하라 그랬네요. 그죠? 순손익. 순손익이라는 거는 손실과 이익. 이익 구해보세요. 기초자산은 7만 원. 기초부채는 4만 원. 기말자산은 12만 원. 기말부채는 5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과 유상증자 있네요. 그죠? 총 수익은 13만 원이다. 이래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안 주어졌죠? 그죠? 그럼 이 사이에 그 보시면은 유상증자가 나와 있죠? 정자. 예, 유상이라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하면은 돈이 안 돌아간 거고 무상은 제외됩니다. 돈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 현금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죠? 유상증자 만원,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돈이 나갔죠. 그죠? 그 마이너스입니다. 감자. 자, 요 정자는 플러스 현금이 나갔죠. 감자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익 구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은 3만 원 되겠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게 7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거 나오죠. 예. 그렇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를 빼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가 얼마죠? 4만 원에서 요거 빼니까 18,000원이죠. 그럼 7만 원 마이너스 18,000원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52,000원이 답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빼니까 답 52,000원. 물론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비용. 수익에서 빼면 되죠. 그죠? 빼면은 여기 얼마가 되죠? 7만 8천 원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요 서로 상관관계에서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죠. 그리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다 하는 요 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순환 과정은 뭐 이거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예. 자, 요 문제는 이해하셨죠? 그죠? 다음, 하나 더. 예. 자. 요 보세요. 9월 1일 날, 10월 1일 할까요?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 10월 1일 날. 우리가 10월 1일 날, 이날 1년분 화재 보험료 120원을 이날 지급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치는 내년 9월 말까지죠. 그죠? 그런데 오늘이 언제냐 하면 오늘은 연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이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3개월은 경과됐죠. 그리고 이 9개월 아직 날짜가 안 지났죠. 그죠? 오늘이 이날이니까. 오늘 결산일이잖아. 그죠? 그럼 요 3개월이면 얼마냐 하면 120원이니까 한 달에 10원이죠. 3개월이면 30원입니다. 요 돈이 90원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이날이죠. 오늘 결산일입니다. 예. 우리가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할 때 120원 지급했죠. 그럼 우리 장부에, 우리 장부에는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래 되어 있겠죠. 그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런데 실제 금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내년 거죠? 요걸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수정붕괴라 하는 겁니다. 수정붕괴. 그러면은 실제 보험료가 금년에 요 30원이니까 요 120원을 30원으로 수정해야 되죠. 이걸 30원으로. 그러면 30원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30원으로 고치면 90원 빼야 되죠. 뺀다는 것은 반대편. 요거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아시겠죠? 이렇게 보험료 90원입니다. 뺐죠? 그럼 요 90원은 내년 거죠? 그죠? 내가 미리 준 돈입니다. 미리 준 걸 뭐라 하죠? 성급이라면. 성급. 예, 그래서 차변에는 성급 보험료라 이랍니다. 선급 보험료 90원. 이게 12월 31일에 수정 붕괴. 이 붕괴가 매년 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예, 아시겠죠? 선급 보험료 보험료.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런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에 제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회사는 보험료로 하지 아니하고 지급했을 때 이래 선급 보험료로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그죠?
보험료로 할 수도 있고 선거 보험료로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럼 우리가 10월 1일 날 선거 보험료가 120원 이날 현재 이날 현재로 봤을 때는 미리 준 돈이 이만큼이잖아. 그죠? 120원.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날이죠. 이날 현재는 미리 준 돈, 이거 날짜 지났잖아. 미리 준 돈 얼마죠? 90원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오늘 이날이니까. 그럼 90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얼마로 수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90원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보험료 120원을 90으로 고친다는 거는 30원 빼면 되죠. 뺀다는 거는 또 반대편에 이렇게. 선거보험료 30원 하면 되죠. 그리고 30원이라는 거는 금년의 보험료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비용이다. 그죠? 보험료 30원이랍니다. 12월 31일 수정분기.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했다 또는 선거 보험료로 처리했다. 요 말이 주어집니다. 요거는 당연히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주어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러면 보세요. 보험료일 때는 반대로 뭐라 한다?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라면은 뭐라 하고 보험료.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요 보험료로 했다면은 반대로 뭐라 한다?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는 뭐라 하고 보험료. 아시죠? 그럼 금액은 뭐라 할 거냐? 요게 선급이잖아. 그죠? 미리 준 돈, 이날 현재 생각, 미리 준 돈, 선급, 먼저 준 거 요거잖아. 그 90원, 이렇게. 오늘 현재 보험료라는 거는 금년에 보험료죠, 그죠? 요건 얼마? 30원 하면 되죠. 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반대로 뭐라 하면 된다. 그렇죠. 보험료 90원, 이렇게 같이. 대변은 또 뭐라 하고, 그렇죠. 선급 보험료 30원, 이렇게. 요건 제가 하는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보험료를 했다. 뭐라 한다.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는 뭐라고? 보험료. 선거보험료는 내년도 거. 요거는 올해 거. 아시겠죠? 만약 이게 임차료 나왔다. 그러면 선거임차료. 선거임차료는 임차료.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임대료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선수임대료. 대변에. 예. 자, 요 문제 관련 문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1장 기출 예상 문제에서 그 몇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문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예, 10번.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한국 아파트 단지는 9월 1일에 화재보험료 9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보험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수정분기 하면은 적당한 거 물어봤죠. 자, 다시 우리 한번 보세요. 9월 1일 날 1년분 화재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 말까지죠. 그럼 이때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죠? 지급하고 오늘은 언제죠? 12월 30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이날입니다. 12월 30일 날. 예. 그럼 문제를 보니까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에서는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96만 원. 대변에 현금이 나갔겠죠. 현금 96만 원입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는 지금 12월 31일에 수정분계를 묻고 있죠. 수정분계는 자 보험료일 때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선급보험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요 금액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단기분과 내년도. 요게 몇 개월이죠? 4개월입니다. 그렇죠? 요게 8개월 되죠. 그러면은 1년에 8만 원입니다. 96만 원이니까 한 달에 8만 원 맞죠. 그죠? 8만 원이니까 요 4개월이면 32만 원이고
8개월이니까 64만 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선거보험료다 미리 준 거는 요 돈이죠. 64만 원. 그렇죠? 대변은 뭐죠? 보험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차변에 선거보험료 64만 원. 대변에 보험료 64만 원. 정답은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를 했다면은 선거보험, 이게 선거보험료면은 보험료가 됩니다. 그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1번 보세요. 11번, 10월 1일 날,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선거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네. 이번에는 선거보험료입니다. 그죠? 선거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12월 31일 결산 때 수정분계라 그랬죠? 그러면 바로 우리 선거보험료 나왔다.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는 금년도 원래 보험료니까 몇 개월이죠? 10, 11, 12, 3개월. 그럼 3만 원이네. 대변에 뭐가 되고? 그렇죠. 선거보험료 3만 원. 답이다. 그죠? 차변에 보험료 3만 원이고 대변에 선거보험료 3만 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매년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4번. 자, 이번에 14번 문제. 11월 1일 날, 11월 1일에 임차료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분계했다. 아래 분계가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임차료 집세를 줬습니다. 그죠? 6개월분, 예, 9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 9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임차료 6개월분 9만 원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를 분계했답니다. 이 경우에 12월 31일에 수정 분계를 무섭니다. 그럼 선급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죠? 그렇죠. 임차료 이렇게. 아셨죠? 임차료. 임차료 금년도죠. 그죠? 비용. 11월 12일 두 달. 요게 지금 6개월 부이니까 한 달에 15,000원이죠. 그죠? 두 달에만 3만 원 되겠네. 차변의 임차료. 대변 뭐 되죠? 선급 임차료 3만 원 되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이번에 15번 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 계정. 장부상에 소모품이 1,350원. 소모품은 제로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죠? 소모품 얼마 이렇게.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했다. 그죠? 현금. 이 금액이 지금 1,350원이네. 그죠? 주어졌습니다. 이게 현금 1,350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답을 바로 찾자. 그죠? 소모품 돼 있다. 뭘 한다. 그렇죠? 소모품 비 하면 되죠. 반대로 항상. 이게 소모품 B면은 소모품. 소모품 B 하는 걸 비용이죠. 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재고가 600원 남아있다는 거는 얼마 썼단 말이죠? 그렇죠. 750원 썼겠죠. 차변에 소모품 B가 되면 대변은 뭐가 되고? 소모품 750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750원, 대변에 소모품 750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번. 16번 한번 보세요. 소모품 15만 원을 구입하면서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비용. 그걸 비용으로 했다는 거는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소모품 비로 했다는 이야기. 소모품 비. 우리가 이제 소모품으로 하는 경우와 소모품 비로 두 가지 있겠죠. 그죠? 이런 분필을 샀습니다. 분필 우리 기업에서 우리 학원에서 분필을 샀다면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비용 뜨는 게. 분필은 비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분필을 사왔습니다. 문구점에서 이거는 자산이죠. 그죠?
팔기 위한 거니까 이런 거는 재고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모품 요래 자산처리 요 계정은 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요 계정은 비용 계정입니다. 소모품 소모품비 우리가 자산 계정이다 비용 계정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강론에 가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한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산 계정 요거는 무슨 계정 비용 계정 보험료는 비용 계정 선급 보험료는 자산 계정 성급 나왔다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임차료는 비용 계정 아셨죠? 그럼 소모품은 비용이다 그죠? 그냥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랬죠? 그 말은 소모품 비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대변은 현금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묻는 말 한번 보세요. 결산 시 소모품의 사용분을 조사한 결과 사용 썼는 소모품이 7만 원이더라. 기말의 수정분괴 묻고 있죠. 그 기말의 수정분괴라는 거는 자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면 항상 뭐라 한다? 반대. 뭐라 하죠? 소모품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소모품 하는 거는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재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소모품이라는 것은 비용 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소모품 하는 것은 자산이니까 남아있는 것. 그럼 이 금액은 남아있는 것. 15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거 얼마죠?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게 사용분이 7만 원이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 남아있을까요? 8만 원 남아있겠네. 그죠? 소모품 8만 원. 그럼 대비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소모품 비 8만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기말의 수정 붕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기초 자산, 그죠? 이래서 우리가 요 1월 1일에 기초 자산 부채 자본, 12월 말에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익, 또 하나 기간 중에 정자와 감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자는 어떻게 하고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 아셨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 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오면은 앞에 성급이 나왔습니다. 그죠? 성급 먼저 지급했다 비용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는 수익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받을 수익이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지급 수익하는 건 없습니다. 미수 비용 하는 말도 없습니다. 항상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을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앞에 요 선급이 붙어서 먼저 지급해야 돼. 뭘 먼저 줬으니까 뭘 받아야 되죠. 그죠? 자산. 요거는 먼저 뭘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죠. 부채. 요거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자산. 안 줬으니까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성급과 미수는 자산. 요거 두 개는 앞에 우리가 성급이나 미수가 나오면 자산 계정이다. 선수와 미지급이 나오면 무슨 계정? 부채 계정.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비용 수익이지만은 앞에 성급이 붙음으로써 요거는 무슨 계정? 성급 비용은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다. 아시겠죠? 이런 계정 우리가 선급이나 선수는 먼저 주고 먼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응 계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응 계정이라 하고 아직 안 받았죠? 안 줬습니다. 아직. 앞으로 받아야 되죠. 그죠? 앞으로 줘야 되죠. 앞으로 받고 줘야 되는 이걸 예상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예상 계정이다. 이거는 뭐 중요한 말이 아니고 요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산과 부채. 그래서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 바로 기초 기말 요 성급과 선수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순환 과정 했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붕괴하고
붕괴를 기입한 장부가 붕괴장이 되고 그 붕괴장에서 총괴적 원장을 작성하고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것이 시산표고, 그리고 시산표에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거. 요 과정 아셨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전체 흐름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우리 회계분리에서 공부하는 게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더 줄여버리면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자산에 들어갑니다. 강론. 이걸 우리가 계정가목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3쪽으로 가서, 그 앞부분 회계 이론적 구조는 다음 다시 돌아와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113쪽입니다. 금융 자산 부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